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연어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연어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한 프로그램 언어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시면서 시연어의 어려운 면들을 쉽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시연어의 시작 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연어의 시작에 대해서 역사를 잠깐 설명하자면 시연어는 3세대 언어로서 72년 미국의 벨 연구소의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절차적인 언어로서는 가장 강력한 뛰어난 기능을 가진 언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의 특징을 모두 가지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자, 시연어의 기원은 알골 60이라고 하는 언어에서부터 그 근본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시연어의 발전 과정을 좀 나열해 보면 알골 60에서 63년에 CPL이라는 언어로 발전했고, 자, 67년에 BCPL, 1970년에 B 언어, 그 다음에 1972년에 C 언어로서 정착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C 언어의 모습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멀티 유저 환경의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 체제는 바로 이 C 언어로 만들어졌고요. 1980년대 들어오면서 단일 사용자의 도스 환경에서도 여전히 널리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C 언어가 서로 다른 기종 간의 이식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C 언어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데요. C 언어는 매우 간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A 또는 some 플러스는 A와 같은 문장들은 원래는 기본적인 다른 언어에서는 a는 a plus 1, 자, some은 some plus a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원래의 정석인 그런 프로그램 코딩 방법인데요. C언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를 증가할 때는 plus plus a, 물론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a plus plus 이런 식으로 이 연산자를 뒤에다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some plus는 a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표현을 줄여서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C언어는 간결한 특징을 갖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프로그램의 영문자와 대소문자는 서로 다르게 구분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문자 A와 소문자 A는 서로 다른 변수로 취급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세 번째, C언어는 함수의 집합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그러한 어떤 개념 중에 함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C언어에서는 함수만으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그런 존재는 함수만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C언어에 여러분들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배우시겠는데요. void main이라고 하는 함수부터 C언어는 시작합니다. 즉, C언어는 주 프로그램도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 내 정의해야 하는 그러한 문법을 갖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인 입출력문조차도 모두 함수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C언어 문법에는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연산자들이 자료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장에서 자료형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요.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데이터 타입은 가장 기본적인 문법 구조 중에 하나인데, 자료형이 예를 들어서 정수형이 시연하는 6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int, short, long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각각 unsigned까지 합하면 6개나 됩니다. 이렇게 풍부하고 다양한
연산자와 자료형이 존재함으로써 시어너의 강력한 어떤 문법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메모리의 주소를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시어너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시어너에는 주기억 장치의 주소까지 조작할 수 있는 연산자를 가지며, 자, 이것은 시어너가 고급 언어이면서 저급 언어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에 대한 이제 설명은 추후에 또 있어지겠는데요. 고급 언어란 이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코딩 방법으로 되어 있는 언어이고요. 저급 언어는 기계 위주의 그런 코딩 방법으로 갖고 있는 언어인데 추후에 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이란 여러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인 시언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데요. 자, 프로그래밍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논리의 전개입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논리들을 질서 있게 나열한 문장들이며, 자, 처음부터 중요한 것은 순서대로 물 흐르듯 명령을 수행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어로는 프로시저럴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는 것은 순서를 나열하는 것이며, 자, 이것은 꼭 프로그램의 작성함을 의미한다라는 뜻이고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면 몇 가지 개념들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다음에 나오는 용어들을 여러분들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들은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므로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변수라는 친구는 바로 우리가 시언어는 3세대 언어이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컴파일러를 이제 시언어를 실습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시언어는 3세대 언어이고, 3세대의 언어 방식을 갖고 있는 컴파일러들을 10년 전에는 사용해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니 하는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실습을 해볼 텐데요. 그것은 4세대 언어입니다. 4세대 언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객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존재인데요. 이 4세대 언어가 나오기 이전의 3세대의 가장 마지막 언어인 시언어에서, 즉 1세대, 2세대, 3세대의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바로 이 변수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라는 친구를 여러분들이 그 존재를 잘 아시게 되면 프로그램을 잘 하게 되는 것이고, 변수를 전혀 모르면 프로그램을 이제 전혀 이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절차적, 이걸 원어로 프로시저럴 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즉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겁니다.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프로그램의 값을 움직이는 주체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변수이고요. 자,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어떤 값을 기억하는 메모리 공간의 이름을 프로그램에서는 변수로 이제 접근하게 되는 것이고요. 프로그램에서는 변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지만 실제로는 뭐라고요? 메모리에 할당된 메모리 주소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존재를 바로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기억 공간 값이 들어가는 방, 이렇게 기억하시면 딱 맞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수는 이걸 이제 variable, 자, 그래서 한자를 좀 풀이하면 변하는 수입니다. 즉 어떤 방에 그 값을 집어넣는 기억 공간의 이름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상수 constant, 이거는 뭐냐면 항상 상자, 항상 똑같은 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데이터들 있죠. 숫자든지 문자든지 이런 것들을 상수라고 합니다. 자, 변수가 변하는 값을 지니고 있는 기억 공간의 이름이라면 상수는 항상 똑같은 값을 갖는 수라는 의미로서 숫자, 문자 등을 상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데이터입니다. 자, 세 번째 데이터 타입과 선언.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컴퓨터 내부로 읽어 드려야 하는데,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문자, 숫자 크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즉 자료형을
자료형은 자료를 컴퓨터로부터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자료들이 어떤 타입을 갖는다라는 의미에서 데이터 타입,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자료형,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크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데이터는 숫자, 문자 이런 것들이 어떤 타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연화에서는 매우 풍부하고 다양한 그런 연산자와 타입, 그 데이터 타입을 갖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또 다음 장에서 여러분들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예약어라는 말이 나오고요. 자, 식별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예약어는 뭐냐면, 자, 프로그램 내에서 반드시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 용어와, 그렇지 않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내가 만들어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예약어.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라고 그렇게 이제 명칭을 하는 것이고요. 예약어를 익히는 것이 그 언어의 문법을 익히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 주성문은 뭐냐면요. 주성문은 프로그램 실행과는 전혀 무관한 그 프로그램 내에 어떤 설명을 집어넣기 위한 것을 바로 주성문이라고 하고요. 주성문의 기호는 프로그램 언어마다 다른데 C 언어는 한 줄 주석일 때는 이제 슬래시 두 개. 자, 한 줄 주석일 때는 슬래시 두 개 요런 것이 바로 한 줄 주석이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 줄을 주석할 때는 자, 슬래시와 자, 요 기호를 아스테리스크라고 하는데요. 다시 아스테리스크와 슬래시 사이에, 즉 요 기호 사이에 들어가는 요 안에 있는 것들은 프로그램에서 실행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가 프로그램을 가르칠 때마다 학생들한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있는데요. 바로 인덴테이션, 단락 맞추기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포함 관계에 있는 코드들, 자, 포함 관계에 있는 코드들이나 영역을 따져야 하는 코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그 개념을 확실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블락이 들어갈 때마다 두세 칸 들여쓰는, 안쪽으로 들여서 코딩하는데 이것을 인덴테이션, 들여쓰기, 단락 맞추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다 보면 프로그램 오류를 아주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가독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장